1997년 9월 5일생, 키는 165, 가천대학교 조속과를 졸업했다고 한다. MBTI는 ENFP라고 한다. 정식 데뷔는 2020년 B2B 4U의 뮤직비디오 출연, 최초 데뷔는 2018년 그라피 1호로 표신 모델, 2020년 드라마 실프스에서 배우 데뷔를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드라마 출연작은 이렇다고 한다. 첫 주연 작품은 2021년 웹드라마 오늘부터 개학연애였다고 한다. 데뷔 전에는 아마추어 리듬체조 선수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어떠한 안무도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다고 하고, 아이돌 연습생으로 출연한 드라마에서도 모든 안무를 직접 췄다고 한다. 그녀의 매력 포인트는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눈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고양이상의 눈으로서 본인도 매력 포인트를 눈으로 꼽는다고 한다. 매력적이고 날카로운 눈매 때문에 그녀의 닮을 꼴로는 에스파의 닉닝, 카리나, 그리고 여자 아이들의 전소연이 있다고 한다. 영화 서치의 제작자 팀으로 베크만 베토브의 한국 합작 영화 롱디의 SNS 스타 가은 역으로 캐스팅됐다고 한다. 아직 개봉 시기는 모른다고 한다. 그녀의 좌우명은 베풀고 살아가라, 최애 동물은 강아지, 최애 음식은 매운 떡볶이, 민초단이며 다행히 파인애플 피자는 싫어하고 촬영 작품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종이의 집 리메이크 작품에 앤킴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그녀의 이쁜 눈매의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2분 덕질 끝!